문제는 들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장갑차가 주인공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전차가 부족해졌다 보니 그 자리를 이 대신 잇몸으로 채운 장갑차들이 상정한 섬냄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뿜어내며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장갑차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모든 장갑차가 그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현대적인 서방의 장갑차들이 그 영예를 가져가는 일이 많았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군 47기갑여단의 부대들이 장갑차는 전설적인 일화들을 남기면서 유명세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브래들리를 공여한 미 육군조차도 이들이 브래들리를 활용하는 기술을 탐복해서 운용 데이터를 받아가려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들이 그 기록들로 시뢰밭을 뚫고 나와 러시아 장갑차들을 벌집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전차까지도 사냥하는 등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무용담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장갑차들은 현대화에 뒤처진 것들이 많아 대전차 지뢰는 물론이고 단순한 기관포 사격에도 쉽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실전 사례는 당연히 현재 새롭게 무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장갑차나 브래들리의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듯이 브래들리 역시 현대적인 최신 장갑차 트렌드에 비하면 조금 뒤떨어진다고 평가받는 무기체계입니다. 미국이 미련 없이 브래들리를 우크라이나에 몰아준 데에는 사실 그런 배경도 있었던 것이죠. 네로라 하는 방산 강국들은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보병 전투차라고 불리는 최신형 장갑차를 출시해 여러 시장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그 대표 주자가 하나의 레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이 앞서 살펴본 브래들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단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주포의 성능이죠. 많은 사람들이 브래들리에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레드백의 원형이 되는 K-21에는 해당 기능이 없는 것을 지적하곤 합니다. 명색이 세대 차이가 나는 장갑차인데 너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요. 브래들리가 그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를 잡아내는 활약까지 선보이자 이런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의 주포는 고작 25mm. 역으로 말하면 브래들리는 대전차 미사일이 없었다면 전차를 만날 경우 그냥 꽁무니 말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기관포를 사용해서 전차를 잡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보통이라면 접근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교전이 이루어졌던 매우 운이 좋았던 사례라고 미국도 인정하는 트리케이스죠. 25mm 기관포 가지고는 전차와 마주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K-21과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은 주포가 40mm 기관포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포를 이용해서 무려 전자전 전용 포탄인 날개 안정 브리철 같은을 쏠 수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전자전을 산정하고 만들어진 주포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포만 가지고도 전차를 때려잡을 수도 있는데 레드백의 경우는 여기에다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도 추가로 달고 있어 더더욱 강력합니다. 브래들리와 비교했을 때 화력 측면에서만 해도 이만큼의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레드백은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수출을 위해 개량된 모델로 워낙에 잘 만들어진 덕에 호주 수출이 성사된 뒤로도 여러 국가들이 군침을 흘리는 무기입니다. 특히 호주 사업에서 레드백이 독일의 최신 장갑차 링스를 보란듯이 찍어누르면서 시장에서의 주가가 단숨에 폭등했는데요. 그동안 레드백의 성능은 인정해도 시장성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눈초리도 이 사건 이후로는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편견은 사업상 내였던 호주 내부에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 장갑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도무지 믿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직접 성능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자 호주는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레드백은 호주에서 현지 생산되는 조건으로 한국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호주는 곧바로 현지 생산 공장을 건축하는 일정을 앞당겼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0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일정을 8월까지 완공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삽을 뜨고 나니 어찌나 의욕적인지 그 일정보다도 2개월 더 빠르게 공사를 마쳐버렸습니다. 최초 일정에서 총 4개월을 당긴 것입니다. 지난 6월 26일 건설을 담당한 회사의 SNS에 완공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호주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바꾼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공장 부지에는 생산 라인과 테스트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주변의 넓은 평야는 완성된 장갑차가 성능을 뽐내는 데에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엄의 제약을 많이 받는 한국 사람들은 이를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호주 현지 공장은 곧바로 생산을 위해 대규모 채용에 돌입했고 얼마 안 가 양산 레드백 실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국도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호주에 납품되는 사양의 레드백 외에도
호주에서의 실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드백의 개량형을 만들고 추가적인 수출을 꾀하고 있죠. 지난 6월 17일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유넥스 코리아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 참여한 하나는 레드백의 추후 개발 방향성을 발표했는데요. 호주가 요구한 레벨 4 지뢰방어 능력은 레드백의 최초 설계 당시에는 갖춰져 있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오병전조차인 레드백은 기본적으로 바닥이 평평한데 지뢰 방어의 유리한 구조는 V자 하부 구조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에 극복하기 위해 지뢰 방어 차량 기술력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플라산사와 협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K9 차체를 이용한 폭파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 실험에서 하나는 차체의 대전차 지뢰와 동일한 실물 화약을 집어넣고 폭파시키는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K9, K10은 물론이고 레드백 역시 한 차례 성능을 발돋움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라믹과 구경도감, 병량 복합제를 사용해 장갑제 성능 자체를 올려서 평평한 바닥으로 보병 수송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지뢰 방어 능력을 크게 높였던 것입니다. 덕분에 레드백은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방팔방에서 대전차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마치 영화처럼 포화를 뚫고 나와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으니 장갑제 소재를 구하면서 국산화율이 약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는 이번에 레드백의 성능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했습니다. 하나가 레드백 EX라고 이름 붙인 이 개량판 레드백은 국산화율을 높여서 반대로 수출 시장에서의 메리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국 기술이 많이 섞였을수록 수출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국산화율을 높인 레드백 EX는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국군 내에서도 입지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브래들리 장갑차가 보여준 퍼포먼스만 봐도 상대적인 장갑차에 대한 공감대는 국내에서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백 EX가 개발되고 나면 다시 소요 재미 국가에 따라서 여러가지 파생형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의 경우는 떼어다가 하나의 자체 개발 장갑차 플랫폼인 타이곤과 결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하이곤의 경우 V자 하부 구조를 채용해서 수송 능력보다 지뢰 방어 성능에 더 집중한 타입의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K21의 밀려난 비극을 겪었지만 저 멀리 중동의 사우디에서는 이미 러브콜을 받고 있는 웰메이드 장갑차입니다. 레드백 EX의 강력한 포탑을 여기에 통합하면 사우디에게는 더 없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탑의 무인화 역시 고려되고 있고요. 하나는 이 버전의 타이곤을 타이곤 EX로 부르고 있죠. 그 다음은 K21을 개량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는 레드백 EX를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기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라트비아 수출을 노리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존 K21에는 탑재되어 있으나 라트비아 환경에선 필요 없는 자주 도화 기능을 제거하고 대전차 미사일 발사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성으로 어렵지 않은 개조를 거쳐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하면서 차체는 이제 K9 기반이 아닌 신형 플랫폼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크게 일신될 예정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운전 시스템과 포탑을 완전 무인화해서 차세대 유무인 국가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는 방향성도 하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이 호주에서 한번 좋은 전례를 남기자 한국은 이 기회를 살려 레드백의 여러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레드백이 세계 각국으로 더 팔려나가게 되면 앞서 본 영상에서의 브래들리 장갑차 이상의 활약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새삼 바닥난 물자를 쥐어짜내가면서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정말로 무기가 거덜나서 북한에게 사운저질 무기를 쓰고 있는 지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번만큼은 절대로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가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사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방 각국이 모아준 2개 여단 규모의 F-16은 현재 어느 정도 현대화 개량까지 마친 상태로 인근 국가에서 대기 중으로 명령만 받으면 언제라도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F-16 지원 논의가 될 때까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지원받은 모든 형태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받은 상태죠. 이 상태로 F-16이 들어가기만 하면 앞서 대량 지원받은 포탄도 있겠다. 다시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더 몰아붙여 이쯤에서 휴전을 노리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F-16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반대로 F-16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말리는 전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16이 최대한 안심하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러시아의 방공 포대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특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에이테킴스를 동원하고 있는데 벌써 수많은 러시아 방공 포대가 파괴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번에 축구장 4개 면적을 동시 타격하는 집속탄 공격은 매우 효율적으로 S-400 등 방공 미사일을 사냥하고 있죠. 반면 러시아는 F-16이 배치될 만한 우크라이나 군 공항 시설을 쏙쏙 골라다가 미사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배치 후보지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며 F-16을 이곳에 가져다 놓더라도 결코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 공항에 있던 미그-29와 수호의 27 전투기를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지원받는 F-16의 일부 분야는 북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식에 통하지 않는 러시아는 F-16이 배치된 곳이라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도 즉각 타격하겠다고 협박했지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를 폭파시키는 벙커버스터까지 굳이 보여주면서 지하의 보호에도 소용없다고 아주 칼을 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나오면 F-16이 들어간다고 해도 비대보다는 활약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보기 좋게 한방 먹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파괴했다고 주장한 미그-29나 수호의 27이 전부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서방으로부터 소위 디코이 무기도 많이 공여받았는데요. 꼭 같이 표적이 있을 법한 요충지에는 공여받은 디코이를 같이 배치해서 러시아의 잘못된 공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16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전략이 완벽하게 통한 것입니다. 사실 디코이 무기는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무로 만든 가짜 하이마스로 러시아를 여러 번 속였고 러시아 역시 쇠 파이프와 철근, 풍선 등으로 만든 가짜 방공포대를 배치하곤 했습니다. 즉, 양쪽 모두 디코이 전술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코이는 알고 있다고 해서 속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죠. 반대적인 디코이는 실제 무기의 가도금이나 열 배출, 레이더 반사 패턴까지 무방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에 매달아서 움직이기까지 하고요. 정말로 코앞에 가서 보기까지는 진짜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드론 영상이나 레이더, 열 영상 등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경우에는 그냥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독 무기에 달린 색접 장치 역시 이를 구분할 능력이 없죠.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디코이 전술은 러시아에게 유난히도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잖아도 없는 물자를 F-16 하나 맞겠다고 영혼까지 끌어다 놔 쓰고 있는 것인데 그걸 죄다 디코이에다 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무려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동원했는데 상당한 고성능으로 유명한 물건입니다. 스마트 회피 기동에 내수형에만 탑재된 체프살포 기능, 공사 노차가 5m에 불과한 경이로운 명중률 등 매우 위협적인 무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가격이 비쌉니다. 단 한 발 쏘는 데에 40억 원씩이 증발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F-16을 어찌나 경계했는지 이걸 있는 대로 끌어다가 마구 달렸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미사일을 쏘는 자체는 10분 발이에서 이스칸데르가 타격한 공항들은 정말로 F-16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부순 것은 풍선이었죠. 현재 물자가 바닥난 러시아가 F-16이 지원된 이후로도 이만큼의 이스칸데르를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도 바보가 아니니 그 자리에 그대로 F-16을 배치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번 사건은 디코이 무기가 지옥적인 전과를 세운 사례로 남기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즉각적으로 세계 각국의 군대들이 전투교리에 반영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를 습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열린 한국국제반람회 아덱스 외부 전시장에는 한국 육군의 주력 탱크인 K1A1이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K1은 실물이 아니라 비닐로 만든 디코이였죠. 원래는 구명조끼와 낚시용품을 만드는 부산의 중소기업 시울프가 국군과의 협력으로 K1A1 전차의 디코이를 개발해 아덱스에 선보인 것입니다. 이날 당장의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항공력이 약하고 인공위성도 없기 때문에 단장 디코이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 이외의 국가를 상대하기 위해 이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월도 관계자는 군 당국과 협의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아덱스에 처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4명이서 10분에서 20분이면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장 이 기업은 K1 전차뿐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무기의 디코이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궤도형 무기로는 K1A1과 K1H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 BMP3 장갑차를 재현할 수 있고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미사일 발사체계, 미라주 2000이나 F-16, F-35 같은 항공기의 디코이도 만들 수 있죠. 추후에는 KF-21이나 FA-50 같은 국산 항공기의 더미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의 발언처럼 이러한 디코이는 추후 북한보다는 중국과의 전쟁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핵을 날리는 게 아니라면 우선은 공군 기지와 미사일 기지, 포병 진지 등이 최우선 공격 타겟이 될 것입니다. 서로 가장 거슬리는 비대칭 전력을 제거해놓고 싸우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가치 표적에는 당연히 디코이 역시 배치될 것인데요. 일찌감치 디코이 기술에 투자를 해둔다면 유사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중국의 전략 자산을 선제적으로 낭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박박 갈았던 사드와 KF-21을 가장 먼저 노릴 것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은 속일 대상이 좁혀진다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입니다. 중국은 아마 개전과 동시에 강릉의 KF-21 기지와 송주의 사드 기지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사일을 날릴 것입니다. 초기 제압을 위해 쏟아붓는 미사일 무리한 봉쇄를 비용적으로 환산하기만 해도 하루에 수백억이고 주 단위로 넘어갈수록 주 단위까지 널뛰게 한다는 관측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요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로켓 공격을 막겠다고 하룻밤에 1조 4천억 원을 날린 것만 봐도 예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디코이 무기가 역할을 해준다면 중국에게 가해지는 금액적인 압박이 상당한 수준일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원을 바탕으로 머지않은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중국과의 싸움을 한국이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하르키우를 포함한 국경 지역 전선으로 제대로 장비가 갖춰지지도 않은 부대를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대 동대를 감시하고 있는 한 외신은 러시아 점령군이 얼마 전 아우디우카 북서쪽으로 재배치한 채 27기계화 보병 사단의 병사들이 제대로 된 소총 보급을 받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물자 보급이 도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곳에 배치된 러시아 병사들은 마치 구소련이 과거 2차 대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2명이나 3명의 일정씩 소총을 받고 이를 돌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장비 부족은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전선에서 러시아군 총 사상자는 7만 명에 달하고 장비는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무작정 병사들을 전선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자연히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체 어떻게 이런 상태로 전선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장비 부족에 허덕이면서 이내 전술만으로 버티는 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천천히 전자의 무게 중심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점령제를 내놓고 폐주하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생겨야 맞지 않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무슨 마술을 부려서 지금의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러시아가 지금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방식을 베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활공폭탄인데요. 지난 2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루 평균 100여 개씩을 전선에다 뿌려대는 통에 우크라이나는 진격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물자가 바닥났는데 대체 어디서 이런 폭탄이 솟아났다는 것인지 의문이죠. 이 활공폭탄은 한국의 KGB와 비슷한 무기체계입니다. 멍텅우리 항공폭탄에다가 단단한 개조 키트를 장착하는 것으로 최대 1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부여하고 유도 성능까지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 개조 키트의 설계는 매우 간단한데다가 제어하는 것 역시 단순한 무선 조종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물자가 바닥난 러시아조차도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개조 키트에 매달아 쓸 항공폭탄의 경우 물량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폭탄의 원래 사용 방식대로라면 전투기나 폭격기에 매달아서 원하는 폭격 위치 3분까지 날아가 머리 위에서 떨궈주고 와야 합니다. 말 그대로 멍텅구리라서 유도 성능이고 모구 없이 자유낙하해서 땅에 박히면 터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봉 시스템의 무서운 발전으로 인해 폭격을 하겠답시고 무작정 적진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그냥 내 전투기 잡아먹으라고 갖다 바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본망을 피하겠다고 고고도 폭격을 하려고 하면 유도 성능이 없는 항공폭탄의 명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항공폭탄은 구소련 시절부터 산더미처럼 만들어 쌓아뒀는데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는 물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바꿔주는 것이 활공폭탄 개조 키트였던 것입니다. 활공폭탄은 엄청난 가성비에 더불어 무식한 잔향량 덕분에 화력도 출중하고 명중률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개조 키트 가격을 빼면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맞으면 너비 20m, 깊이 6m짜리 크레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데다가 공상 오차는 고작 13m였으니까요. 러시아는 이 효율성을 알아보고 거의 반년 내내 이걸 신나게 날려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의 참호, 벙커, 무기고 등 고정목표물은 이 활공폭탄에 맞아 전부 다 날아가버렸죠. 이걸 견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활공폭탄의 유도 방식인 GPS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저렴하게 개조하는 것이 핵심인 활공폭탄은 GPS 교란에는 필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능력이 썩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방법은 국내지 발사를 하는 항공기 자체를 요격하거나 쫓아내는 것인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러시아는 반년이나 이걸 써대다 보니 특이한 발사 방식도 만들어냈습니다. 활공폭탄은 원본이 항공폭탄이라 기본적으로는 공대지 발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걸 로켓 발사관에 집어넣어서 지대지 발사도 하고 있죠. 활공폭탄은 대부분이 그냥 쇳덩어리인데다가 크기도 별로 크지 않아서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 러시아처럼 지대지 발사를 섞게 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짜증난다고 합니다. 공대지 발사라도 견제해보려고 해도 우크라이나는 슬슬 방공 능력과 공군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고요. 원래는 패트리어트가 그 역할을 해줬어야 했는데 지난 3월 패트리어트 포대 2개가 파괴된 사건 이후 국가 장비 손실을 우려한 우크라이나가 몸을 크게 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F-16 지원이 들어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F-16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꽤나 상황이 나아지긴 합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운용 능력이 있는 만큼 무기에 대한 견제 및 요격에는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지대지 발사에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건 포병으로 해결해야지 별도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외 군사 전문 매체 등은 F-16의 지원이 현재 활공폭탄으로 인해 교착된 상황에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공폭탄이 대처할 수 없는 공포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계속해서 그래왔듯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이러한 트렌드는 다른 나라에서도 반영될 것입니다. 물자가 부족하거나 예산이 적은 국가들에서는 활공폭탄을 공대지 공격의 선택지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겠죠. 한국은 그 반사 이익을 크게 보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KGB가 이미 수출 품목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에서 호환되는 대표적인 활공폭탄 개조 키트는 미국의 제이담입니다. 하지만 성능적으로는 KGB에 비해서는 한수 안 해죠. 제이담에는 원래 유도 시커와 꼬리 날개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항공국단의 유도 성능을 부여할 수는 있었으나 사정거리를 늘리는 것은 최대 30km 정도가 한계였고 부하 후에 궤도 변경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서야 그 한계를 인정하고 팔곰 날개를 부착하는 제2담 이하를 만들었죠. 하지만 KGGB는 처음부터 이를 3회하는 성능을 갖추고 개발되었습니다. 녹한이 수도권을 노리고 설치한 빔도형 장거리포 진지의 지형을 넘어 뿌격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2담을 뛰어넘는 100km의 사정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몇 차례나 궤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작을 조종사가 별도로 들고 타는 터치스크린 장비에 몰아넣어서 어떤 항공기든 실상 기계적으로 결합할 수만 있다면 KGGB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F4, F5와 같은 구형 전투기는 물론 해상 투대기와 같이 아예 전투기조차 아닌 항공기로도 KGGB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2담을 뛰어넘는 성능과 탁월한 범용성으로 이미 KGGB는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18년 첫 수출 사례를 기록한 이후로 태국도 2022년 이에 동참했고 이들은 심지어 F-16으로 KGGB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FA-50을 사단 폴란드 역시 공대지 비건 옵션으로 KGGB를 선택하기도 했죠. 한국이 효용을 빠르게 알아보고 수출까지 성사시킨 무기체계가 지금 러시아에서도 실전적인 성능을 전세계에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수출길은 더더욱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날리고 있는 활공 폭탄 대부분이 250kg짜리 FAB-250과 500kg짜리 FAB-500인데 이 사이즈는 KGGB와 정확하게 동일하기까지 해서 러시아가 화력 테스트까지 공짜로 대행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한국은 여기서 러시아가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는 점을 경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방식으로 들고 있다면 언젠가 한국의 적이 될 나라들도 러시아를 따라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 등이 러시아를 보고 옳다구나 하며 KGGB를 베껴다가 활공폭탄을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이 경우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조 KGGB를 만들어봤으니 그 약점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우선 공략할 점은 가장 큰 약점인 GPS 유도 방식입니다. 타격을 맞추면서 운용하려면 활공폭탄 키트의 GPS는 고도화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밍으로도 쉽게 바보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활공폭탄을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전자전용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광범위한 GPS 재밍을 지속적으로 걸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제2담의 명중률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습니다. 한국은 늘상 북한과의 전자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한국에게서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가장 먼저 전자전 기술을 요청했을 정도인데요. 이걸로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은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언제나 몇 가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밍을 통한 견제가 불가능할 경우라면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방법인 무기 요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KF-21의 중장거리 공대공 능력을 시험받게 됩니다. KF-21은 중거리 공대공 요격용으로 미티어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죠. 미티어는 확실히 동체급 중에서는 세계 최강급이지만 한국은 국산 공대공 미사일 역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FA-18 슈퍼호넷에 탑재해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피닉스 이후로 끊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계보를 함대공 미사일에 개조해서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거리 공대공인 암남과 함께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사이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사거리를 자랑할 것입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을 공대공 미사일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공에는 공대공 미사일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 것은 통합 과정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처럼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한 걸음 앞선 선견 진영으로 이미 활공폭탄에 대한 많은 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무려 이를 전 세계로 수출하며 앞으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앞으로도 한국이 이러한 선구안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 확정되며 유럽에 자리 잡은 수백대의 K9 자주포가 한국이 허락만 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지나 러시아까지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는 명성을 러시아를 상대로도 증명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에서 K9의 실전 성능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K9을 도입했고 앞으로 도입할 유럽 국가들이 술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K9의 실전 운용 영상을 공개해 완벽하게 반박해버리며 K9 자주포의 몸값을 더욱 드높였다고 하는데요. 세계를 휩쓸고 있는 K9의 활약상 모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K방산 수출의 효자 상품이자 스테디셀러인 K9 자주포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이동 중이던 K9 자주포 한 대가 궤도가 이탈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주행 중 도로 경계석과 부딪히며 궤도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궤도가 이탈된 K9 자주포는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섰으며 다행히 인명 및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의 충격에 약한 궤도 차량의 특성상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 이번 사고를 K방산의 명품 자주포의 굴욕이라며 K9 자주포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독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 언론들이 국내 소식을 신속하게 퍼나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주포 사업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폭염이 K9의 파생형 자주포가 쓰레기라고 혹평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가슴이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9일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지휘관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폴란드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베테랑 포병 안드리 코고자르는 1990년대부터 포병으로 활약해온 인물로 현재 독일제 자주포 판처하우비치 2절로 이루어진 포병 부대의 지휘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 차륜형 자주포보다 궤도형 자주포가 압도적인 이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차륜형과 궤도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궤도형 자주포가 명백하게 우세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승무원을 보호할 수 없어 공격당할 시 외부에 노출된 승무원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판처하우비치 전자주포가 얼마나 뛰어난지 탄자를 빌어놓았죠. 그런데 같은 궤도형 자주포인 크랩에 대해선 생각도 못한 호평을 남겼는데요. 판처하우비치 1000과 유사한 무기인 크랩 자주포도 타봤지만 저는 이 무기가 미숙하고 미완성인 무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이 20년 동안 이 자주포를 완성하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실패작입니다. 탄약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고 잠답도 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도 없어 모든 걸 손으로 들어야 하죠. 크랩 자주포는 80대 중 28대가 손실되었습니다. 3분의 1을 잃은 거예요. 3분의 1. 게다가 자주포가 파괴되며 승무원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자주포 제조사의 숙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크랩 자주포에 대해선 미완성된 무기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당연히 폴란드인들은 기껏 도와주기 위해 무기를 지원 보냈더니 불평 만들어 놓고 있다고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랩 자주포에 우리 K9의 자체가 적용된 만큼 한국 미리터리 마니아들도 크랩에 대한 실전 평가가 혹시 K9 수출에 지장을 주진 않을까 불안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기사가 K9에는 일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불만의 대부분이 크랩 자주포의 포탑에 대한 것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의 육복이 번번한 문제는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도 지적해오는 부분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으로는 영국제 자주포 AS-90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AS-90은 포탑 내부 측면의 잔약을 노출한 채로 보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포탑이 뚫릴 경우 그대로 육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격당하더라도 자주포만 타손되고 말 상황에서 포탑이 통째로 육복하며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크랩의 K9 자체는 우크라이나군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물건입니다. 기동성은 판처하우비치 2000보다 뛰어나며 내구성에 있어서도 대전차 지뢰를 밟았는데 승무원 전원이 생존한 사례도 있었을 만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으니 당연한 평가겠죠. 그렇기에 만약 K9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더라면 판처하우비치 2000과의 평가가 역전되었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국제정치로 인해 K9 자주포가 정말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발표하며 북러 군사 동맹을 28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측이 조약에 담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약에는 일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에 나선다는 강력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지체 없이와 군사적 원조 같은 표현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 맺은 집단 안보 조약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북한을 자신들의 안보망 안에 두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기에 엄연히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러시아가 사실상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뜻하죠. 전 국민이 겪고 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고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급연이어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라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1973년 베트남 전쟁 결수 이후 51년 만인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들어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살상용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만은 자제해왔었습니다.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러시아가 절대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이상 한국 역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기술 지원에 이어 북한과의 군사동맹까지 선언한 마당에 이번에도 참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대한민국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도 차차 하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며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없이 흥미진진이라는 도발적인 문구 선택에서 한국 정부 역시 단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한국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준 방산 능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연장시키고 유럽의 방위를 단단하게 붙였는데 그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한국의 어떤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될 것인지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단봉 무기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까지 매일 폭격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선 가장 간절한 무기입니다. 지난 2022년 최종 퇴역시킨 호크 대공 미사일이 공여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운용해왔던 무기인 만큼 상태가 좋아 러시아군의 폭격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원될 살상 무기는 155mm 포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으로 수십만 발을 지원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현상 유지를 넘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포탄을 공급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 K9 자주포까지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우리 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K9을 우크라이나까지 실어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 땅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들을 지원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유럽에서만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피르티에까지 5개 국가가 K9 자주포를 도입해 주력 자주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한국에서 수출한 무기도 살상무기 지원 금지 정책에 묶여 있었기에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러시아가 선을 넘게 되며 이 유럽의 K9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피르티에 프루트나까지 포함한다면 유럽에서 현재 운용 중인 K9의 대수는 488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수량만큼 K9 추가 수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연식이 오래된 K9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신 최신 개량형인 K9A2 도입을 제안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국군이 수백만 발을 보유하고 있는 105mm 포탄과 105mm 국사포 역시 희망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지원되더라도 한국에 막대한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황을 뒤집고 러시아의 반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역시 얼마 전 대규모 실사격 훈련으로 K9의 위력을 과시하며 처방의 기대에 호응했습니다. 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7년 만에 해상사격 훈련이 이루어지며 K9 자주포의 위용을 뿜냈습니다. 지휘관의 사격 통제에 따라 해안과 진지에 자리 잡은 K9에 일제히 품을 뿜으며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자주포 시병원의 일제 사격의 위력에 대기가 울리며 카메라까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폭격전 당시에도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고도 다시 반격해 북한군에게 지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던 K9에 지금도 그때 그 자리에서 굳건히 버티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 인정받고 있는 K9 자주포.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K방산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전 세계의 한국 방산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영국 자주포 입찰에서 독일 자주포를 상대로 패하며 서유럽의 벽은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K9 자주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독일의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었기에 폴란드에선 K9도 혹시 같은 문제는 없을까 내부를 낱낱이 뜯어보았지만 아무런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K9 자주포의 위상이 드높여지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타고민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인정받으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있는 독일의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 그런데 그 꼼꼼하다는 독일 엔지니어들도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병들은 판저 하우비츠 2000에 탑승하기 전 문화를 꼼꼼하게 털거나 아예 벗어버린 채 탑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자주포를 탈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투입 중인 판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 운용할 때와 다르게 탄이 걸리는 현상이 유독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자주포인데 왜 우크라이나에서만 그러다 조사해봤더니 우크라이나의 진흙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흙은 영양분이 풍부한 흙토로 농사짓기에는 최적의 땅이지만 이만 오면 순식간에 진흙 땅으로 변해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분화에 묻은 진흙이 자주포 내부에 떨어지며 포탄에 달라붙어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판저 하우비츠 2000의 포탄 보관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판저 하우비츠 2000은 독일에서 만들었음에도 군부권 전차에서 널리 사용되는 퇴후젤 탄약고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후젤 탄약고는 자체 하부에 포탄을 접재하는 방식으로 판저 하우비츠 2000의 잠전 영상을 보면 바닥에서 포탄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식 구조를 통해 특정 탄약을 빠르게 선택 가능하고 장전 시스템에 포탄을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연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포탄을 바닥에 탑재하는 구조 때문에 진흙 같은 외부 오염 물질이 포탄에 쉽게 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판저 하우비츠 2000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소량의 이물질로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안 그래도 정비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판저 하우비츠 2000의 반복되는 잔고장은 늘어나는 정비 소요로 인해 부대 전체의 전투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만 굴리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운용하게 되면서 처음 발견된 문제점인데요. 한편에선 독일이 얼마나 테스트를 안 해봤으면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고장 원인을 알아낸 독일에선 최대한 자주 내부 정비를 하여 이물질 유입을 막으라고 조언했지만 쉴 틈 없이 싸대느라 포신이 터져나갈 지경인 우크라이나에서 더 자주 정비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K9 자주포를 도입한 폴란드에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 역시 쉽게 진흙탄이 되어버리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에서도 판저 하우비츠 전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무기의 특징을 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텐데요. 한국 무기에 있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점선작도 말 것. 연교차가 60도에 육박하고 평야와 산은 물론 물이 가득 찬 논에서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에서 운용하는 무기는 당연히 외부 이물질로 인한 오염에도 철저한 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K9 자주포에도 오염 방지를 위한 여러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우선 주요 시스템과 부품이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엔진과 공기읍 입구에도 필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내부가 먼지나 모래든 미세 입자로 오염되는 걸 방지하고 있죠. 그리고 PA나 일의 잠전 시스템은 탄약의 적재부터 잠전, 발사까지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우선 PA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통해 포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탄을 보급합니다. 승무원의 공간과 분리되어 밀폐된 탄약고는 포탄의 이물질 하나 못지않게 보관하며 잠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포신에 잠전됩니다. 잔약을 제외하고 승무원이 포탄에 손을 댈 일도 없죠. 이처럼 한국의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한국 무기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K-방산 흥행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한 루마니아도 같은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K9 클럽의 9번째 회원국이 된 루마니아는 방송을 통해 K9 도입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슈자랄라스의 군부를 시칭스치 파투도 부지에라우도 벌불사대 빈코레안데수 데치지아 포스타논자다 노콘도 뉴유나 백가의 셰프라 버러리 데라세 월라부 프레미어 홀시 미니스트라 버러리 인로마니아 Am salutat desemnarea companiei Hanwha Aerospace de câștigătoarea procedurii competitive pentru achiziționarea de către România a trei sisteme obuzieri calibru 155 de mm de nivel batalion, incluzând 54 de obuziere autopropulsate ca nouă tandă, echipamente de sprijin și o cantitate inițială de muniții specifice. A scris pe pagina sa de Facebook Angel Tilver despre aceste contracte. Euronews România a vorbit încă din luna aprilie, când jurnalistul Vidalie Gorzocai a vizitat fabrica în care se produc obuzierele. Este vorba de niște tancuri cu un tun foarte lung și puternic. Sunt obuziere numite K9. Primele 18 obuziere ar ajunge în țara noastră în 2 ani și jumătate. Desigur, contractul în sine este în valoare de aproape $1 miliard. Sunt obuziere care au intrat deja în dotarea altor armate din Uniunea Europeană, de pildă Norvegia, Finlanda, sunt 5 țări din Uniunea Europeană, România ar fi a 6-a. România mai este interesată să cumpere tancuri Black Panther, precum și vehicule de infanterie Red Black de la producătorii sudcoreeni. 지난 20일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3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7년간 루마니아의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였죠. 루마니아가 K9 도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올해 초 폴란드에 진행된 나토의 대규모 합동 연합훈련 드래곤 24였다고 합니다. 당시 폴란드군이 운용하고 있던 K9 자주포와 K2 전차, 전부 다연장 로켓이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훈련 시기가 봄이었던 만큼 얼었다독은 땅이 진흙탕이 되어 훈련의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궤도 차량들까지 진흙탕에서 헛돌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훈련장을 안방처럼 누비는 무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K9 자주포와 K2 전차였는데요. K2 전차는 이전부터 기동성으로 유명했지만 K9이 보여준 기동성은 유럽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K9의 이런 놀라운 기동력은 가벼운 무게와 전차급 출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K9에는 자주포로선 이례적으로 강력한 천마력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력 전차 T-80과 맞먹고 미국 팔라딘 자주포의 2배에 달하는 출력입니다. 또한 K9의 전투 중량은 47톤으로 55톤이 훌쩍 넘는 판처 하우비치-100보다 8톤이나 가볍습니다. 무게가 적은 만큼 탄약 적재량도 판처 하우비치 전보다 12발이나 적지만 대신 21.6마력에 달하는 톤당 출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이렇듯 가벼운 차체 대비 막강한 출력과 유기압 편수장치까지 결합한 결과 K9은 자주포 수준에서 벗어난 기동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산과 녹으로 가득한 한반도에서 기동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기동력은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아버렸는데요. 루마니아 역시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험준한 산악지형을 끼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이후 직접 한국 자주포 공장을 방문하고 한국의 생산 능력에 신뢰를 얻게 되며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출 잭팟이 끊이질 않는 K9. 세계 시장을 전부 먹어치울 기세인 K9의 흥행 신화의 기세를 더해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 매체 인사이더 몽키에서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을 가진 국가 순위를 발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가 특별한 점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닌 기술, 품질, 훈련 수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순위를 매겼기 때문인데요. 모든 요소를 종합한 결과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까지 제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인사이더 몽키는 한국의 기술 역량 순위 10위, 종합보수 8,633개의 0.5점 만점에 0.48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며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강력한 지상군을 구축하고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포병 전력은 581대의 로켓 발사기를 포함한 8,500대 이상의 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한편 2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3위는 미국, 4위는 러시아가 북한은 19위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세계 1, 2, 3위의 군사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네티즌은 세계 1, 2위의 화력을 갖춘 포병 부대가 모두 한국에 있으니 당연한 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단독으로 유럽 전체와 맞먹는 D-DOT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제7기동군단처럼 단독으로 유럽 전체의 포병 전력과 맞먹는 화력을 가진 부대가 두 곳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포병여단과 제5포병여단이죠. 경기도 고양시에 배치되어 있는 제1포병여단은 K9 자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편제를 살펴보면 말만 포병여단이지 사실상 포병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에는 K9 자주포와 천모, N270 다연장 로켓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전력이 모두 모여있는데 산하에 세계 포병단이 배속되어 있고 여단 직할 포병대대가 별도로 존재하며 모든 자주포대대가 K-55가 아닌 K-9 전력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모두 합쳐 대략 300만가량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물량이냐면 우선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육상 자위대가 가진 최신 자주포와 구형 자주포, 박격포까지 박박 긁어모아도 1포병여단이 보유한 수량에도 못 미칩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군사 간부들 연구, 프랑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주포 물량을 전부 합쳐야 300문이 간신히 넘을 정도이죠. 이뿐만 아니라 1포병여단에는 K9과 천모에서 사격하기 위한 최신형 탄종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대성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 제2분단을 괴멸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땀을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모에 맞는 훈련을 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포병 사격장도 가지고 있으며 서부전선의 방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강한 화력을 가진 제1포병여단을 상대로 화력에서 1위를 다투는 제5포병여단이 있습니다. 제5포병여단은 북한군이 서울로 침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철원 포천 뒷목을 방어하는 제5분단의 화력 지원을 맡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대 중 하나로 조국 통일의 선봉에서라는 뜻에서 승진부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5포병여단 역시 사단에 필적하는 대규모 부대로 예하의 10개의 포병대대와 10개의 예비포병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박어 임무를 맡은 만큼 K9 천모 M270 등 국군 최강급 화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런 거대한 규모의 포병부대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존재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외신들도 이 보고서를 퍼나르며 한국이 확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접한 루마니아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군사력 순위는 미국이 항상 2위일 것이라는 기대를 배신하고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한국의 성취에 감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인 K9 자주포를 이제 루마니아가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은 갑작스럽게 시작됐었지만 막힘없이 추진되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루마니아에서 자주포 도입 후보로 한국의 K9만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안젤 틸버르는 얼마 전 K9 도입을 발표한 한국 국방부와의 회담에서 자주포 도입에 대해 독일이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왔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부터 한국의 K9 자주포만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격은 물론이고 기술 이전은 커녕 장비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독일과 딸리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현재 생산까지 지원하는 한국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죠. 나토 회원국 중 6번째 K9 운용국이 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3문의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도입하며 총 9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자주포 한문 없는 루마니아 육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낼 방패가 될 예정이죠.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K9에 멈추지 않는 진격에 다음은 또 어디에 수출될 것인지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망의 K9 10번째 운용국이 다름 아닌 미국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포병 전력 순위에서 미국은 충격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던 미국으로선 이례적인 결과였죠.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수소미 어려운 포병보다 공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1세기에도 전장의 신은 결국 포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군 역시 60년 넘게 운용하고 있는 팔라딘을 대체할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군 역시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차세대 자주포 XM2000의 크루세이더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XM2000의 자주포는 미국에서 만드는 만큼 각종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분당 최대 12발을 사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정책의 변화와 시제품에서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결국 올해 초 개발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포를 쏠 때마다 포신이 지나치게 빠르게 마모되어 부절히 전력화를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하죠. 크루세이더 이외에도 미국군 현대화 계획인 FCS-A1으로 NLOSC라는 경량급 차세대 자주포 개발도 추진하고 있었으나 FCS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 문제로 취소되며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순 없는데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엎어져버리고 만 상황. 다시 자주포를 개발하기엔 시간과 예산이 걱정이죠. 그런데 자주포를 두고 고민하던 미 육군에서 미 해군처럼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선택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산 대담에서 미군의 장비 조달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실은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 손을 잡고 포경 시스템에서 무인 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범위의 무기 공동 생산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혼자 힘으로 모든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군사 공동 생산 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호주에서 하이마스의 유도 로켓을 생산하는 합의를 맺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랜 동맹이자 제조업 간부인 한국의 외주를 맡기려 하는 것 같은데요. 미 육군 획득 책임자 더블 부시 차관보는 지역 갈등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 육군을 위한 헬리콥터, 지상 전투 차량, 포병 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한국 내에서 공동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K9 자주포가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입찰에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요. 부시 차관보는 155mm 52구경장 자주포인 K9은 매우 발전된 시스템으로 자동장전 기능까지 있어 어떤 면에선 우리 포병 시스템보다 발전되어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K9 자주포의 발전형인 K9A2나 K9A3의 미국 수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난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9의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먼저 하나의 손을 내밀어 K9A2 수출을 위한 팀 썬더에 합류했던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에서도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린 K9A2가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승리할 거라 확신했었던 것이죠. 비록 독일과 영국의 정치적 합의로 인해 테스트도 못해보고 탄약했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한국 자주포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이번 미국 자주포 사업에 있어서도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거라 기대해볼 수 있겠죠. 이처럼 K9 명성이 전 세계를 누비는 가운데 유럽 한 공장에서 K9의 용접질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러시아는 점점 외교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손을 잡고 더군다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푸틴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경악했는데 최소한의 가면조차 벗어던진 모습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은 이제 이를 악물고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턴 러시아가 무슨 짓을 벌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유난히도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극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발트 3국의 일원인 에스토니아입니다. 최근 에스토니아의 총리인 카야 칼리스는 EU 차기 집행부의 외교안보고위 대표로 낙점되었습니다. 이후에 빅3 중 한자리로 불리는 중요한 직책인데요. 그런 만큼 유럽 전체의 외교적 군사적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에스토니아가 쥐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예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심한 나라입니다. 과거 수백 년간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구소련은 강제로 에스토니아의 주권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에스토니아는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혐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야 칼리스 총리는 그 중에서도 유독 강합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투철한 반공주의자로 러시아 국경 부근 도시나르바에 있는 소련 시절 2차 대전 승전 기념물을 2022년 8월 완전 철거시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인접고 소련 잔재의 청산은 에스토니아의 안보, 가스값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자유는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든 연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그녀는 한 방송에 나와서 러시아의 유서 깊은 외교 협상 전략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러시아에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최대치를 요구한다. 둘째, 최후 통첩을 제시하고 협박을 가한다. 셋째, 협상 테이블에서 단일 미리도 양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 상대방은 러시아의 태도에 지쳐서 가진 것을 조금 떼어주는 것으로 협상을 끝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못해도 원하던 것의 3분의 1은 얻게 된다고 하죠. 러시아 인접국의 총리로서 그들의 방식에 질려버린 칼리스는 이 내용을 여기저기서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절대 그들의 방식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북한이라고도 덧붙이고 있고요. 당연히 러시아는 이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칼리스 총리를 일방적으로 지명 수배 명단에 올릴 정도였죠. 러시아가 막장 국가가 되었다지만 외국 정상을 지명 수배한 것은 칼리스 총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칼리스 총리가 EU 외교안보 대표가 되자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듣도 보도 못한 수위의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혐오자와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녀는 아침 식사로 러시아인들을 먹는 것을 즐긴다 등 이게 외교 무대에서 나올 표현인가 싶은 말들이 터져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리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러시아를 향한 반감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자신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 버티지 못하리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냉정한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언제쯤 침공해 올 것이며 최대 몇 주나 버틸 수 있을지 언제나 계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비해서 항상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탄약 무려 120만 발을 얻어냈습니다. 4등만 확보되면 2개월 안으로 배송까지 시작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온 유럽이 2년 내내 창고를 다 털어서 찾아낸 포탄이 150만 발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에스토니아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열성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에스토니아가 의지하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K9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에서 가능한 빠르게 K9을 들여오기 위해서 중고품을 구매한다는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중고라서 아쉬운 만큼은 상정비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전수받는 것으로 배웠죠. 실제로 들인 돈은 신품 구매 비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에스토니아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납품을 받을 수 있었고 상정비를 거쳐서 K9을 거의 신품 수준의 컨디션으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정비 기술이 현지에 남게 되어 추구 수리나 계량에도 용이해졌습니다. 구입 수량이나 규모에 비해서 매우 합리적인 거래를 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렇게 재빨리 K9을 들여왔으니 그런 만큼 또 재빠르게 일선을 배치해서 실사격도 원없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 못한 기록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K9 신기록이자 세계 신기록인 4주국 사포로 70km 사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최대 60km까지의 사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60km 사격에 성공한 바로 그 사거리 연장탄의 대량 양산도 시작됐죠. 그런데 에스토니아는 그 사거리 연장탄에 독자적인 계량을 추가로 가한 K9으로 70km 사격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가 계량한 K9의 성능은
한국이 현재 전력화에 성공한 최고 성능 K9인 K9A1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격훈련 장면을 보면 뭔가 이상한 장면들이 보입니다. 사실 에스토니아는 K9를 도입하고 나서 꽤나 빠르게 현지화 개량 계획을 발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상점 및 기술을 받아온 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운영 환경에 최적화한 개량을 가해쓰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에스토니아판 K9은 실물도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한 궤도 옆으로 추가된 사이드 스커트 장갑인데요. 이상하게도 사격훈련에 동원된 K9에서는 이 사이드 스커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에스토니아는 한국에서 K9이 배송되면 일단 실사격에 투입을 하고 나서 상정비 공장에 가져가 개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러시아 무력 시위에 먼저 도원한 다음 개량 절차를 밟는 거죠. 에스토니아가 K9을 가하는 개량은 앞서 살펴본 사이드 스커트 외에도 개조 영상에서도 나온 적재용 바스켓과 나토 표준 삼색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적재용 바스켓은 본래 후방에 있던 것을 옮기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늘리기도 했는데 이는 수출되면서 포탑 후방의 보조동력장치 APU가 보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스켓에는 원래 승무원들의 군장을 담고 더 늘린 공간에는 야전 수리킷을 적재하는데요. 이는 근거리에서 지구 밖내 싸움을 산정한 것으로 K9이 원거리 포격 무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꽤나 고강도 작전 상황까지 에스토니아가 각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토 상색 도장의 경우는 한국의 화단암 재질 산업 환경에 맞춰 들어간 흰색 줄무늬가 빠져서 묵직한 느낌을 줘서 멋있다고 호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멋이 성능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K9의 새로운 모습은 확실히 신선했죠. 이처럼 에스토니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수량의 K9을 도입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통해 자체적인 현지화 능력을 갖춤으로써 K9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중한 태도는 추가적인 거래 역시 기대하게 해주는데요. 실제로도 에스토니아는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K9 주문을 늘리고 있어 한국에게는 매우 고마운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러시아와의 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의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